저는 특별함으로만 무장된 서울보다는 익숙함과 진부함이 적절히 섞인 그대로의 서울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서울을 걷기,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편집도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들을 다 모은 것이 이 매거진이죠. 저는 이 매거진을 제가 바라보는 시선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을 담아 색다른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자는 소박한 제안서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공유하고 싶었어요. 저는 볼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의 긴장을 놓치면 어느 순간 고정된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만드는 안타까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우리가 제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우리 내가 있는 자리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죠. 내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길이 복잡 미묘한 서울의 맥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한 룰을 지정해 이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서울의 이야기를 말하는 잡지를 기획했습니다. 서울 덕후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 이 책을 보면서 대한민국 도시 서울을 가볍게 유의하며 그 속에 살고 있는 나 그리고 우리를 생각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제작했어요. 자아물로라는 도로명은 아직 우리에게 낯설죠.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은 토지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 집원 주소를 우리나라에 도입시킨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도시화를 겪으며 주소 체계성이 무너져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어려워졌다 해요. 그리하여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 고시 이후 도로명 주소는 기존 집원 주소와 병행 사용하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새로운 그 주소 체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6년이 되어가는 지금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러한 도로명의 성질을 따라 히어라이엠도 조금씩 다른 이의 눈에 들어오기를 바라요. 여력이 된다면 꾸준히 서울을 담고 싶습니다.